고성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직 군수인 백두현 후보를 4,2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탈환했는데요. 개표 시작부터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2014년 이후 세 번째 도전 만에 군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국민의힘 이상근 고성군수 당선인. 이 당선인은 전체 3만 300여 표 중 1만 6,900여 표, 57.23%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시 고성군의 보수세를 회복한 겁니다. 이 당선인은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백두현 후보를 계속해 앞질러 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 당선인은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4년간의 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군정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7월부터 건전한 보수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보수군의 행정 기조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군정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외쳤던 협치와 소통, 보수를 새롭게 국민의 힘 나에게라는 호처럼 더 나은 보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두 번의 군 의원과 통영 고성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고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조선 항공 첨단 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고성을 만드는 등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2위로 낙선했던 이 당선인. 협치와 소통의 고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처럼 이상근 당선인이 이끄는 고성군정의 4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